저는 학과장을 맡고 있는 이상도 교수입니다. 우리 학과는 중국어 중국학과입니다. 중국어에 능숙한 중국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공입니다. 우리 학과는 1985년 설립된 지 30년이 넘는 학과입니다. 1994년 전국 최초로 중국에서 1학기 학점 이수를 하는 해외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 10년 넘게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중국 시장 개척 등의 실무 과정을 개설하고 산학 협동 과정으로 중국 박람회 현장 실습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 교직 과정으로 10% 학생을 선발해서 졸업 후 제2 교사 자격증을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교원 임용고사에서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를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중국어와 중국학을 전공으로 하여 역사, 언어, 문화, 비즈니스 등을 배움으로써 중국에 대한 지식을 좀 더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우리 학과 교과 과정은 중국어 40%, 중국 문학 30%, 중국 문화 및 실무 과정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융합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회대학, 경영대학, 디자인대학, 공과대학 등의 여러 단과대학과 함께 국제상거래 커뮤니케이션 연계 전공을 개설하여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연계 전공은 기업의 제품과 기술에 대한 마케팅 능력을 정규 교과 과정으로 기르고 학기 중에 실제 해외로 가서 전시회에 참가하는 현장 실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치 있는 입담으로 재밌는 수업을 진행해 주시는 교수님들께서는 주입식 교육보다 이해를 토대로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자발심을 키워 주십니다. 수업은 여러 가지 시점으로 학생들끼리 토론하며 공유를 하여 학습 효과가 더욱 뛰어납니다. 외국어 전공의 특성상 졸업 후 진로는 매우 다양합니다. 최근까지 금융권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여태까지 주로 마케팅, 무역, 컨벤션 등의 전문 분야로 진출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학생이 많은 학과의 특성상 교직이나 항공 승무원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많은 교내 프로그램 중 글로컬 마케터 양성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울산에 위치한 기업을 도와 박람회 통역 업무였는데 좋아하는 언어를 마음껏 펼치며 학교 안에서 배우는 것들과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매우 좋은 기억이 남습니다. 전공을 떠나 외국어에 관심이 있으면 꼭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과는 중문주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연극, 노래, 춤 등 공연 행사 및 중국 대표 간식 양꼬치를 학우들과 나눠먹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 행사는 선후배 할 것 없이 모두 참여해서 그런지 예전부터 선배 후배라는 호칭이 없으며 선후배 간에 울타리가 없다는 점이 저희과가 좋은 분위기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2학기 때 중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있어 많은 학생들이 현지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 문화를 배워 더 빠르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어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가 대부분 영역에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대일로라는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부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울산대는 이를 대비해서 중국 36개 대학과 협정을 맺고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예전과 같이 지식을 전수한 것만이 아니랍니다. 학생 스스로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대학과 학과를 선택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선전하고 있는 그럴듯한 글만 보지 말고 실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울산대 중국어 중국학과는 여러분들에게 주도적 학습과 실무형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중국어를 배워 여러 가지 열리는 문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